서울대학교가 자연과학대학 일부 대학원생에게 올해 1학기 조교 인건비를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대학원생은 물리학과와 수학과 등 소속 조교 90여 명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자연대는 BK21 사업 장학금으로 조교 인건비를 충당해 왔지만 사업 시작이 늦어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측은 결정도 안된 사업비를 인건비로 책정한 것은 문제지만 재원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K21은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차에 해당하는 BK21 플러스 사업이 올해 9월 시작됐습니다.